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네, 시작하겠습니다. 남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12문답. 오늘이 제3강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문답, 6번째 문답 공부를 마쳤고요. 오늘은 7번째 문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묻기를 매일 염불이 상속하게 하려면 숫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은 염불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하루에 염불을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하기를 선더화상의 해석에 의하면 만번 이상은 모두 상속이다. 그러나 빠르게 만 번을 다 부르고 나서 공허하게 나날을 보내서는 안 된다. 비록 만 번을 부르더라도 마땅히 하루 밤낮에 걸쳐 염불해야 한다. 아무튼 한끼 식사 사이에 세번 염불하는 것이 염불이 상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근성이 각각 다른 까닭에 똑같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왕성을 발언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자연히 상속할 것이다. 염불이 상속하려면요, 염불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는 사람은, 된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매일 염불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제 생활이 곧 염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법연상인께서는 염불이 상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만번 이상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끼 식사 사이에 세번 염불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자연히 상속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만번 이상이 상속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더화상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해석하셨냐면 관념법문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 관념법문에서 염불의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숫자는 만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번할 수도 있고요. 2만 번, 3만 번, 뭐 4만 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만 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상님께서 하루에 만번 이상을 하면 이것을 염불이 상속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하루에 만 번이라는 이 숫자를 정해놓고, 빨리 만 번을 맞추기 위해서 한몇 시간을 그냥 불이 났게 엄청 빨리 남아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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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 번을 채워놓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가서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뭐 테레비도 보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뭐할거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오늘 하루 일과는 마쳤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다른 거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루 밤낮에 걸쳐서 염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밤낮 골고루 그 염불하는 시간이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치우쳐서 그 시간만 하고 남은 시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점도 우리가
이제 조석으로 염불한다 치면 낮에는 직장 다닐 수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하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골고루 그 시간이 염불이 그렇게 분포되기 힘들잖아요. 이제 균형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시간이 날 때는 좀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을 한 번에 다 마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루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뭐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만 번을 해서 마치고 다른 거 한다. 이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만 번을 정하지 말고 숫자를 좀더 많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뭐 2만 번 한다든가 3만 번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가 자기 전까지 해서 만 번을 채우라 이런 뜻이에요. 최소한 선도대사님께 최소한 만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하루에 만번 너무 힘들던데요. 시간이 안 돼서 만 번을 못 하겠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균 이제 한끼 식사를 하는 시간에 세번 염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할때몇번 걸릴까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30분으로 잡는다 해도 30분 동안에 세 번은 염불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할 수는 있잖아요. 10분에 한번 염불하는 거. 이 정도는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낮 시간에 잠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그런 시간을 골고루 분포가 될수 있도록 염불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 번에 하루에 도대체 염불을 몇번 해야 그게 제대로 염불을 했다고 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그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각자의 근기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는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한 기준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적은 사람도요. 당연히 이제 원상심은 있겠죠. 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이 원상심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면요, 자연히 염불이 상속될 것이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이제 퇴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가려는 생각을 하잖아요. 끝났으니까 당연히 집에 가야 된다. 이거는 누가 뭐 가라 가라 안 해도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가족을 떠나서 좀먼 곳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뭐 출장을 간다거나 무슨 일로 가 있는 사람들을 매일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족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뭐 다른 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실 잠시도 그게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 가장 이제 뚜렷한 것은 뭐예요? 남녀가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매일 같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또 서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랑 우리 염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왕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는 그 노래처럼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상심이 간절하다면
이런 기준이 다 필요 없이 저절로 염불이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이 상속이란 말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뭐 어떤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어받는 것을 그냥 상속이라고 하는데, 한문에서 상속할 때는 꼭,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뭐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것도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도 당연히 이제 상속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정토종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염염불사. 이런 말도 있죠. 염염불사가 바로 염염상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정말로 극락왕생을 바로 나고 염불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이제 바빠서 평소에 염불을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잠시도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바쁜 일을 끝나고 나면요 바로 염불이 올라옵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장선생님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하셨지만, 세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오직 염불만이 진실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염불이 상속 안될 리가 없죠.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거든요. 우선 이렇게 일곱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넘어갑니다. 묻기를 왕생예찬의 심심석에서 말하기를 십성 일성으로 반드시 왕생함에 대해 내지 한 생각 의심도 없다라고 하였고, 또 광경의 심심석에서 말하기를 염염불사하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내 신분에 부합하는가? 네, 두 가지가 다 심심석이에요. 심심석 다들 아시죠? 이 삼심을 해석할 때 지성심, 심심, 회양발언심이잖아요. 그 중간에 심심, 이 깊은 마음 또는 깊이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깊이 믿는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두 가지 깊이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하죠. 자신의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법에 대한 깊은 믿음. 네, 그게 이제 심심석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생예찬에도 삼심에 관한 해석이 있는데요. 왕생예찬에서는 이 심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광경서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미타불의 본홍서원을 믿고 알아. 명호를 적게는 10번, 한번 등에 이르기까지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는데 대해 내지 일념의 의심도 없는 까닭에 심심이라 부른다. 이게 왕생예찬에 나와 있는 심심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홍서원, 본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느냐. 명호를 적게는 10번, 한번 등에 이르기까지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념의 의심도 없다. 이것을 심심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성, 일성, 그러니까 성자가 들어간 것은 소리 내어서 부르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소리 내어서 부르고 내지 한번 소리 내어서 부르는 것, 그렇게만 해도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생각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경에서는 또 심심석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염염불사하는 정정업이라 부른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죠.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느냐? 행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정업에 대한 글, 그 부분입니다.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되, 또는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좌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염념불사하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른다. 광경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왕생예찬에서는 십성, 일성으로도 왕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경에서는 염념불사다. 그럼 염념불사라는 것은 십성, 일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염념불사라는 것은 이 어감상으로도 염불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10번, 한 번만 하도 왕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어떤 것이 나의 근기에 맞느냐, 나의 신분에 맞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답하기를 십성, 일성의 해석은 염불을 믿는 모습이다. 따라서 일념 역시 왕생한다고 믿으면서 평생 염불을 한다라는 권도의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대의는 한번 발심하고 나서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맹세코 퇴전하지 않는다의 해석을 근본으로 한다. 법연상리는 이 십성, 일성을 해석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전에도 이 비슷한 가르침을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한번 염불해도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은 뭐냐? 염불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심. 근데 우리가 평소에 나는 한번한번 염불할 때마다 나의 왕생은 결정되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생을 다해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일념으로도 왕생한다고 믿으면서 행은 평생을 다해 염불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연상인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가르침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일념으로도 왕생한다. 내가 딱한번 남아 아미다 불러도 왕생한다. 믿음은 이렇게 믿지만, 그러면 한번 염불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해서 염불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수명이 30년 남았으면 30년 염불하고, 50년 남았으면 50년 염불하는 겁니다. 1년 남, 물론 이제 1년 남았으면 1년 염불하는 거고요. 한달 남았으면 한달 염불하는 거고. 10번 남았으면 10번, 한번 남았으면 한 번만 염불한다. 그래서 이 대의는 뭐냐? 한번 발심하고 나서 이번 생에 닿을 때까지 맹세코 퇴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발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일념으로도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것을 발심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발심하고 나서 이 발심은 왕생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맹세코 퇴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발심하면요, 그 발심은 이제 퇴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일반 이제 성도문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생각이 좀 유연하지가 않게 많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경직되었다는 것은 그쪽 교리에 너무 이제 사고방식이 그쪽으로 굳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쉽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자주자주 사유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념으로도 반드시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념불사하면서 평생 이 불태전으로 염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그 한 번 부르는 그 일념으로도 우리가 왕생을 할 수 있는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명호 속에 그런 공덕과 우리를 왕생시키는 그런 작용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념으로 믿음은 일념으로 왕생한다고 믿고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평생을 다해서 염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명호 법체와 서로 딱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연결이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일념으로도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그러면서 그 명호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광명은 염불중생을 섭취불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를 염념불사하면서 측명을 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부처님의 구제에 규명하면서 염념불사하기로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이 광명이 먼저 우리를 염념불사하면서 우리를 섭취불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광명의 작용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까? 오로지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불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광명의 섭취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염불하는 어떤 뭐 실력이 좋아서 기교가 좋아서 공부가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염불을 해가지고 망념이 없어서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뭐 부처님이 나를 섭취불사한다든가 그래서 부처님의 이 청정한 광명과 우리가 이렇게 뭐 상응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하면 얼마나 청정하겠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이 뭐 청정해봤자 뭐 아라함보다 더 청정할까요? 더 청정하다면 우리는 범부 중생이 아니죠. 우리는 죄악생사 범부가 아니죠. 이미 성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애초에 나는 염불한 중생을 찾아서 섭취불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마음이 산란하든 아니면 뭐 선정이 있든 염불삼매를 얻었든 부처님이 84,000 광명을 놓아서 우리 중생을 섭취불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법장비구로 계실 때 이미 광명으로 중생을 섭취불사하겠다는 이런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 사바세계에 염불하는 중생이 있으면 바로 그 중생을 찾아서 섭취불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념불사하면서 염불하기 이전에 이미 부처님의 광명은 우리를 염념불사하면서 섭취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불사의 광명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염념불사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염불하는 사람이라도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정토를 하는 사람들은 자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부지런히 염불해가지고 이 빌어먹을 망상 잡념을 없애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일심불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왕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왕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조건 없는 구제,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아무리 번뇌가 많고 마음이 산란해도 이런 순간에도 부처님의 광명은 나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번뇌가 많고 업장이 두텁고 마음이 산란해도 우리는 불안할 마음이 없어요. 왜? 부처님 광명이 나의 곁을 항상 지켜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번뇌가 많은 것은 내 根기가 이래서 그러는 거고요. 내 根기가 안 좋다 해서 부처님이 그러면 나를 구제 안 해주시냐? 당연히 아니죠. 부처님은 시방 중생을 구제하기로 발언하셨는데, 시방 중생이 나같이 번뇌가 많고 마음이 산란한 중생도 시방 중생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나를 섭취불사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평소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이 번뇌들, 염불하면서 떠오르는 이런 초조함, 불안함, 공포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무량수경의 부처님 말씀처럼 일체 두려움으로부터 크게 편안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염불하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혹여라도 부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혹여라도 부처님께서 나를 접인하러 안 오시지 않을까? 등등등등. 자신에 대한 걱정, 부처님에 대한 걱정. 끊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념, 일종의 관념인 것 같아도 교리의 입각에서 우리가 안심만 제대로 하면요. 그런 근심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의심과 걱정 없이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 반드시 왕생함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원력을 믿는 사람은 의심과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염불하면서 나는 그래도 의심이 있고 그래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 일념으로도 왕생한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나는 평생을 염불한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 일념으로도 왕생한다면, 한 번만 염불하면 되지, 뭐하러? 매일매일 힘들게 왜 염불하느냐? 딱한번 염불하고 다음부터 염불 안 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탈 때, 한 발을 배 위에 딱 디디면 이제 배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선장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한 발만 내디디면 이 배는 당신을 저 피안으로 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에 올라오기만 하면 이 배가 당신을 싣고 저 피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한 발을 디뎌서 배 위에 올라오는 것과 배를 타는 것과 그런 걸음마다 배 위에 있다는 것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래? 한 발만 디디면 된다고? 그배 위에 발한 발을 딱 디뎌 올라섰다가 다시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배에서 또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의 힘을 빌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한 걸음을 옮겨서 배에 올라타면 그거는 뭐냐 하면 일념으로도 반드시 왕성한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 뒤로는 배에 타고 있으면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걸음걸음마다 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염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양자는 사실 모순적이지가 않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배 위에 올라타면 걸음걸음마다 배 위에 있는 거지. 한 걸음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오면 배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불도 마찬가지. 일념으로도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념불사하면서 염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념으로 왕성 못한다. 그럼 이념으로 왕성할 수 있을까요? 앞에 일념은 안 되고 뒤에 일념은 되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명호는요. 이렇게 이런 염불은 아무리 쌓여도 전부 다 그거는 왕성을 이룰 수 없는 염불, 공염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염불이란 말을 제일 사용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염불하든 다 염불은 공덕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왕생을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을 이제 공염불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원래는 왕생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의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왕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호에는 원래 우리를 왕생시키는 그런 공덕과 작용이 명호 자체에 들어있는데 근데 본인은 그 명호의 공덕, 그 작용에 수순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왕생을 못하게 되면 그건 본인 탓이지 명호의 탓은 아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요. 이번 생이 다 할 때까지 명식을 퇴전하지 않는다.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남아있는 수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발심하고 극단적으로는 지금 한번 딱 발심하고 바로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 명석고 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딱 한번 염불하고 숨이 끊어졌지만 이거 역시 염념불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30년, 50년 남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염불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생이 닿을 때까지만 이렇게 염불하면 된다. 네, 그래서 뭐 임종시 10번 한 번에서 왕성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평소의 근기 일반적인 근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 최소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다 수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봤을 때는 발심하고 나서 이번 생 수명이 닿을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를 보겠습니다. 본원에서 말하는 일념은 보통의 근기와 임종의 근기에 다 통하는가? 이 말씀도 저 위에 그 질문과 이제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의 뜻은 뭐냐면 본원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18원에서는 내지 10념이라고 했고요. 성취문에서는 내지 1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념은 내지 1념으로도 반드시 왕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념은 이 평소의 근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생의 근기와 임종의 근기에 다 통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임종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둔 사람이 함부로 해서 염불 왕성했다는 거냐 아니면 이 평생의 근기가 그러니까 평소에 딱 한 번만 염불해도 왕성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을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1념의 발언은 미처 2념을 할 겨를이 없는 근기를 위한 것이다. 우선은 이 일념이라는 것이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일념하면 한 번을 말하는, 한번 염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제한이 있어요. 딱 한 번이면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보는 성취물이 내지 일념으로도 왕생했다, 왕생한다. 이 말은 이 일념은 이 사람은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이기 때문에 일념을 하고 한 번 나무함부터 부르고 두 번 부를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이제 딱 한 번밖에 염불할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염불하고 숨이 끊어졌을 때 역시 왕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처 이념할 겨를이 없는 근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시간도 있고 조건도 있고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염불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염념불사하면서 염불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종시 10념 1념인 줄 알았는데 10념 1념 하고 나니까 숨이 안 끊어졌어요. 오히려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1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뒤로도 계속 염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염념불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원문에서 내지 10념 또는 내지 1념 할 때 10념이든 1념이든 이것은 임종의 근기에 한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평생의 근기는 당연히 염념불사하면서 염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여덟 번째 질문에 그 심심석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염념불사하면서 염불하라. 그러니까 염념불사라는 것도 그 사람의 수명에 맞게 언제 임종이 되면 그때까지 염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의 근기에 통하지 않는다면 위로 평생을 담의 해석이 있을 수 없으니 이 해석에서 알 수 있다. 내지 1념을 선도대사님은 경에서는 그냥 내지 10념, 18원에서 내지 10념, 또 성취음에서 내지 1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도대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내지 일성 또는 1념 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념, 1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적게는 그 10념, 1념을 하는 거고 길게는 평생을 다해서 염불을 해라. 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념이, 일념이라는 말이 임종에만 통하고 평소에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도대사님은 위로 평생을 다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위로 평생을 다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내지라는 글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는 평생, 아래로는 임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임종의 근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년밖에 못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임종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념을 못할 이런 사람은 1년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지 1년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꼭 1년을 부처님의 본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염념불사하는 것을 정정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본원의 수순한 까닭이다의 해석에서 염불을 많이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한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본원을 만남에 늦음과 빠름이 다른 까닭에 위로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 11념에 이르기까지 본을 바란 것이다. 그래서 선도 화상이 해석하기를 염불왕생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본원문에서는 뭐 내지 1념, 내지 10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1념
하나를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부처님의 본원으로 그렇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일념이라는 것은 임종의 근기가 한 번밖에 못한 경우를 일념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의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면 그 일념이 자연히 상속이 되어 가지고 염념불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염념불사하는 것을 정정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그 염념불사하는 것을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염념불사라는 것은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명이 얼마만큼 남아있으면 그 얼마 동안 염념불사하면서 염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 염불을 많이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당연히 이제 염불을 많이 하는 것을 염념불사하면서 염불을 하는 것을 본원은 삼습니다. 그러나 본원을 만남에 있어서는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우리 염불 행자님들은 그래도 수명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염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염념불사하면서 염불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염불회향해 드리는 그 두 영가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절 인연이 그게 이제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염불을 살아생전에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숨 끊어지기 전에 이 법을 들었다. 그러면 뭐 몇 시간 염불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못 하는 사람은 10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을 만나는 데는 각자 이제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할 때 이제 보통의 근기 우리는 위로 평생을 다하는 근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임종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적게는 일념의 아래로 일념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이제 임종의 근기도 섭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원문에 뭐 내지 10년 내지 1념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로 10념에 이르기까지 10념 또는 1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은요 이것을 가지고 염불왕생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요 이 제18원을 그 이름을 보면 뭐 10념왕생문 또는 뭐 10념필생문 뭐 또는 뭐 일념 필생원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그 원문의 뜻에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위로 평생을 다하고 이것은 이제 배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10념 또는 일념만 일념에만 국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토종에서는 10념 왕생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염불 왕생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설명이 되냐면 이 염불이라는 것은 숫자를 초월한 거예요.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염불은 물론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그게 질이 염불 그 자체의 질이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염불에는 사실은 이제 이 숫자를 초월한 그게 이제 염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불도 보면 보세요. 위로는 평생 그러니까 평생 하면 염불을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 심지어 뭐 100년 넘게 염불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년 염불 한 사람하고 임종할 때 10번 내지 한 번 염불 한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100년 염불해야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일단은 뭐 왕생하고 못하고 떠나서 100세 이상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우리 정토종에서 염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염불 이 자체는 숫자를 초월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염불해도 왕생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럼 왜 우리 평생 염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숫자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정함으로써 염념상속하는 염불을 염념상속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왕생했다면 염불에서 왕생했다고 말하지 내가 염불을 많이 해서 왕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염불을 많이 하고 누구는 염불을 적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똑같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스님은 정기를 보면 굉장히 뭐 그야말로 이제 초인적인 수행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그 수행 그 기록을 보면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행이냐. 어쨌거나 요즘 시대 중생은 이제 언감생심으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걸 다 어려운 걸 다 해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49일 잠도 안 자고 그 하는 반주삼매 닦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 하신 분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염불하는 도중에 부처님을 친견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하는 염불이랑 우리가 하는 염불이랑 이것도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법연상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앞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법연상리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출가자이시고 지혜 제일이시고 또 지계도 청정하시고 부처님의 본원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열심히 염불하시는 분이고 저는 세속 생활을 하면서 처자식도 거느려야 되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악업도 짓는데 스님이 하시는 염불과 제가 하는 염불은 그 우열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범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등하다고 했거든요. 당신이 하는 염불이나 내가 하는 염불이나 평등하다. 왜 평등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염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걸 가지고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염불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덜 청정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심지어 이제 마음이 혼탁한 사람, 업장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건 또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역시 염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불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염불은 부처님의 공덕이지 본인의 공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연상님께서 그게 법어에서 비유를 드셨는데 마치 이 황금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비단으로 황금을 이렇게 싸고 또 한 사람은 그 제일 더러운 그 천으로 이 황금을 쌌을 때 그 더러운 천하고 비단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비단이 더 값어치가 있고 더 수승하죠. 근데 황금은 어때요? 황금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똑같은 비단 설명인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황금을 하루만 딱 싸고 황금을 이제 내놨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황금을 포장했다가 그 다음에 뜯어가지고 내놨어요. 그럼 황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을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100년 후에 그 황금을 풀으면 황금의 가치가 더 올라갈까요? 하루만 쌓아 있는 사람이 가진 황금보다 값어치가 더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뭘 설명하냐면, 100년을 염불했다 해가지고 염불의 공덕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염불했다 해가지고 염불의 공덕이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염불은 부처님의 공덕이니까, 구경실상의 공덕이니까, 위 없는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위 없는 공덕인데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불렀다 해가지고 공덕이 더 많이 생겨나고, 내가 좀 적게 불렀다 해가지고 공덕이 적어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닦은 공덕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런 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모르지만, 염불의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이지 나의 공덕은 아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은 법장 비우가 조제연급 수행을 통해서 나무아미타불이 된 거지. 우리가 된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해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성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름달을 보면 달이 하늘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강물에서 이 달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달이 물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이 출렁이면, 그러면 그 달은 그 빛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자기 내부적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당연히 그러면 내가 스스로 닦는 공덕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이 집중이 더잘 되고 마음이 청정하고 내가 삼매를 얻고 업장소매를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덕이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것은 내 자력으로 닦은 공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생각하면 저 허공 위에 떠 있는 달빛이라고 하면, 달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산란하다 해가지고 그 달빛이, 빛이 뭐 줄어든다거나, 내 마음이 청정하다 달빛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염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것은 염불에 있는 거지, 염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왕생을 더 스승하게 한다. 또는 이제 염불을 많이 못한다 해가지고 꼭 왕생을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의 심정은 어떠하냐. 이 명호 자체가 염년마다 위 없는 공덕을 구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불은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염불 상속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염불이 습관되면 당연히 그또 염년마다 그 한번 염불할 때마다 우리의 왕성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염불의 의미, 공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토종에서는 이것을 염불왕생원이라 부른다. 숫자를 떠나서 숫자를 초월한 염불왕생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정토를 설하는 많은 스님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임종할 때 10번을 염불해야 왕생한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제18원의 내지 10념에 대해서도 그 임종할 때 10번을 염불을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법장 비우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평생 염불은, 그게 뭐냐. 평생 염불은 임종 시그 10번의 염불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위로
평생을 다해서 염불을 하더라도 임종할 때그 10번을 염불 못하면 왕생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 선도대사님 해석과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평소에 평생을 다해서 염불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 10번 염불 못한다고 왕생 못한다. 이거는 우리 교법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10번 염불해서 왕생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광경 하품하생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품하생 하는 사람이 10번 염불해서 왕생했잖아요. 근데 하품하생은 어떤 근기입니까? 임종의 근기잖아요. 그 임종할 때 선지식 만나가지고 그 10번 염불하고 숨이 끊어졌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한 거지. 이 사람이 만약에 10번 염불했는데 수명이 연장이 되었다. 그러면 그 뒤로 염불을 안할 건가요? 그 뒤엔 당연히 수명이 연장되면 연장된 만큼 염염불삼을 또 염불을 하겠죠. 그래서 그 10념 염불이 100념 염불이 될 수도 있고, 1000념이 될 수, 만념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될 수가 있고, 7일이 될 수가 있고, 7개월이 될 수가 있고, 7년이 될수 있고, 70년이 될수 있고. 그 어쨌든 우리가 그 이번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염염불사하면서 염불한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염불을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임종할 때그 염불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병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떡하냐? 임종할 때 10번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뭐 불칠법회도 많이 하고 뭐 하루에 뭐 염불 몇만 번씩 했는데 임종할 때 그냥 중병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평소에는 열심히 했지만 임종할 때저 염불 못해서 왕생 못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왜 왕생 못합니까? 부처님과 우리의 약속이 그건데, 염불하는 중생은 반드시 왕생한다고 한게 부처님의 약속인데, 우리는 약속대로 염불했잖아요. 임종할 때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라 이 몸에 장애가 생겨서 염불 못한 건데 그럼 부처님이 그것도 안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도 이렇게 하루에서 7일 이렇게 염불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가 되면 부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잃고 그렇게 쓰러져 있어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임종할 때가 됐다, 그러면 부처님은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염불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부처님은 염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피를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정념이 없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을 칭견하고 다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리가 모르면 이제 그때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고요. 괜한 걱정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그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 역효과가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만 제대로 알면 우리의 왕생에 대해서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어떤 상태라도 우리가 왕생할 수 있어야 평생 업성이지. 이러면 왕생 못하고, 저러면 왕생 못하고. 그 이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 업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심의 문제거든요. 이런 제대로 된 신심만 있으면 왕생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오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无阿弥陀佛. 스님 감사합니다. 네. 남无阿弥陀佛. 스님 감사합니다. 네, 남无阿弥陀佛. 남无阿弥陀佛. 감사합니다. 남无阿弥陀佛.
나모 아미 도